연일 당 밖에서 당을 공격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또다시 윤핵관을 정조중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윤핵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을 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윤리위원회는 자중질환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바 있죠.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해 윤핵관 개입설을 꺼내들었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예상하던 일이지만 황당하다고 쓴 겁니다. 어떤 의원인지 그 이달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생각나는 의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애초에 수사가 지금 7개월째 저를 조사하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기각이 되면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딜레마 상황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딜레마 아닌데요. 어이, 나쁜 사람들은 때려잡아야죠. 이 전 대표의 거침없는 공격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대표를 지냈고 지금도 여전히 당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한 번씩 돌아보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흘 전 경고성 입장문을 낸 당 윤리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 막론,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는 입장문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윤리위원은 이 전 대표를 포함한 모든 당원들에게 입장문 이후에 언행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이라며 향후 추가 징계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